네,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아이고, 이제 강추위가 더 온다 그러는데요. 올 연말까지는 아마 추위에 저희가 시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레사님 안녕하십니까? 나원, 네, 나원 나투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격려해 주셔서 말씀 나눠서 감사합니다. 사랑 뒤엔 이별님, 네. 사랑 뒤엔 이별인가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최정규님, 김윤자님, 네. 오늘 보라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채팅방에 계속 올려주시면요. 의견 올려주시면 우리 저 장 PD께서 시의적절하게 채팅방에 좋은 글들을 아마 읽어주실 겁니다. 오늘 9시부터 안변회가 있습니다. 첫 분은 안변회. 안진걸, 그리고 변희재. 변희재, 안진걸의 안변회. 우리는 끝까지 안변할 겁니다. 두 분들 지켜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예, 보라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배수환님, 나원나투님, 백수훈님, 네, 인내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를 오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안변회에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요. 아, 처음부터 소개해드렸군요. 제가 코멘터리, 오늘의 코멘터리는 김광동을 탄핵한다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지금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에 인기 코너로 급부상하고 있죠.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집 볼래. 이재명 과연 요즘 뭐 하고 있지? 워낙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요. 대장동만 보도하지. 이재명 대표의 근황, 그리고 천공. 천공 요즘에 동영상에서 자주 출연합니다. 요즘 요약 정리해서 우리 김병삼 기자가 뉴스 맛집 볼래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8시부터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기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잘 아시죠? 제가 알아보니까 유가족들도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고마워하고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49제 행사할 때도 용혜인 의원이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이 지금 국조토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1차 현장을 갔었죠. 현장 활동을 했는데 지금 제대로 잘 재고 있는 건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향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용혜인 의원 민주당 견제하면서 또 앞장서 나가면서 어떤 활동을 한 건지 워낙 바빴어요. 오늘도 현장 검증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전화로 출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무삭제죠. 무삭제. 정치학 박사인 김정욱 박사가 출연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갖고 무삭제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노동조합 문제, 노동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노동 정책을 일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 김종욱 박사의 정치학 박사의 무삭제 시간에 무엇이 본질인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우리 김종욱 정치학 박사의 얘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많이 들어오십니다. 드림컴 추준, 아, 네, 감사합니다. 정용환님, 네, 거시기님, 네, 이경태님, 네, 저희들. 이제 앞으로 7시 50분에 시작합니다. 10분 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와서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그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말씀 못 드리는데 참보배님도 들어오셨네요.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는 그 진실화해 과거위원장을 임명됐죠. 김광동. 이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의 힘으로 오늘 제가 탄핵합니다. 예.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공동체 역사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공동체 역사를 완전히 뒤로 후퇴시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진실화해 과거위원장에 과거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친일 독재 미하로 우리 과거사를 정리하는 반동 수구 세력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기관에 이 장관급이라 그러는데요. 진실화의 과거사위원장. 물론 이 문제는 우리 김종업 박사하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3.1운동과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해서 일제를 일본 제국주의가 말이죠. 일본 때문에 한국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기관에 장관급으로 앉혀갖고 뭐 과거사를 정리한다고요? 이 사람이요? 어떤 과거사를 만들 겁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2008년 6월, 8월이죠. 한국논단에 한국인 스스로 근대화할 수가 없어서 일제가 대신했다. 여러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석춘 교수라든가.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자입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산업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대화를 했습니다. 일제가 남겨놓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 인프라 다 파괴됐어요. 저쪽 북쪽에 함흥 쪽에 좀 있었을 뿐입니다. 무슨 산업화를 했습니까 도대체? 예?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우리 자생적으로 발전하던 대한제국 시대 자영농이라든가 간의 수공업이라든가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지주소작관계도 완전히 과거로 원위치시키면서 농민들을 고통스러워 몰아놨습니다. 근데 무슨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근대화시켜요. 예?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 과거를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주 4.3 항쟁. 여러분 제주 4.3 항쟁 잘 아시죠? 당시에 이승만 군인과 토벌대 1,995명이 학살됐습니다. 제주도민들 얘기도 못했어요. 옆집 건너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4.3 폭동이라고요? 반미, 반유엔, 친공투쟁이라고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예? 당신 가족이 만약에 제주도에서 그렇게 학살당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제주 4.3 항쟁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갔어요. 예? 가서 진짜 가슴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4월 달인가요? 4월 3일 날. 1999년도에 제주 4.3 명예회복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뭐 제주가 4.3 폭동이라고요? 와, 거기 일부 남로당 당원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 48년도에 이 총선을 방해하고 그들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그들 나중에요. 4.3 항쟁이 일어나니까 배 타고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사실이나 좀 아세요. 예?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그냥 완전히 소개 작전을 했죠. 당시 이승만 정권이. 완전히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들을 빨개로 몰아서 폭도로 몰아왔고. 그랬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예? 이 역사적 사실을 다 이미 밝혀줬고 진상 규명이 됐고 역사학계와 정치학계에서 이미 이 제주 4.3 항쟁에서 분명한 사실을 밝혀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왔고 뭐 4.3 폭동이라고요? 또 더합니다. 4.19 혁명에서요. 시민들은 밥 달라고 우는 백성이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3.15 부정선거 이후에 김주열 학생 마산에서 치료탄 박힌 채로 눈에 그 사진 나오면서 분기했던 거 아닙니까? 4.19 혁명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4.19 혁명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의 경찰이 총을 쏴갖고 국민들한테 183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됐습니다. 이들이 밥 달라고 희생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도대체. 예? 뭐 잘 살아보자는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요구라고요? 이승만은 위대한 민주혁명가라고 2015년 7월 뉴데일리에 기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한 이 사람은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이 국회에서 탄핵해야 돼요. 4.19 혁명은 시민이 민주주의 주체임을 확인하고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10월 6일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물론 60년도 때 박정희가 하여튼 구테타로 접근했지만 집권했지만 한국 사회 산업화의 성과를 낸 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10월 6일은 다르죠. 헌정 파괴하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한 군의정권의 모델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5.16 군사 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이라고 그래요. 헌정을 파괴했죠. 당시 우리 손으로 뽑은 장면 정보를 탱크 몰고 와갖고 말이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하고 완전히 철진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신군부의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신군부의 헬기 사격.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정원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기관의 장관급의 장으로 갑니까? 이거 임명한 사람 누구예요? 예? 누군지 좀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검증이라도 했어요? 국회에서 말이죠. 탄핵해야 됩니다. 김강동.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